오늘 귀한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며 또 피차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정도나 신앙의 믿음의 정도나 그 신앙의 인격을 대강 알수 있고 또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굴의 기도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의 인물들의 그 기도보다도 참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평생의 소원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에 여기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알 수가 없지만 이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참 가식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참 겸허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나 총명이 없고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참 무지한 자입니다. 참 무지하고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결코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이 잠언을 쓸 정도로 참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이 많은 자였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앙을 믿고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또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순전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때 자신은 짐승 같고 아는 것도 없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이 열리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 같은 자라,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 고백하였고, 사도바울 보세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그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정직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하시니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에 멀리하옵시니.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은 우리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뭐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를 거스린 겁니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한 교만과 헛된 망상을 거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후에, 창조 후에 지금까지 마귀는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헛된 것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케 하여 우리로 교만케 하여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신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나무나 이 돌의 형상 앞에서 그 절을 하고 내게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또한 내가 지금 한탕만 하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처럼 속이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의 영혼마저 파멸케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무식한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 모두가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헛된 것과 거짓을 쫓다가 결국은 다 파멸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작년 11월에 가평 노부부 사건 아시죠? 아마 이 필라델피아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제일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부부예요. 이 거룩한 물이라는, 그지?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신생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다 파탄나고 결국은 두부가 자살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SBC 그 팀들이 한국에서 와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오셨냐니까 그 PD가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SBC 그 팀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30년 동안이나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 신생 이단에 빠져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체릴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또 그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뭐 이걸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 평소에 우리 체릴 분 이 지역 미주 전체 지역에서 정통 보수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목사님, 저도 잘 알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시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도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가 굉장히 참 엄연한 말씀.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내가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것은 나의 의지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지금 내가 누구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거짓과 악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내가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의 영이 나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나를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의와 진리의 영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참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서 그러하여금 내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참된 것을 쫓으며 거짓 없이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부하기를 원하고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 근데 이 아굴은 자기는 부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굴은 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가난과 부가 선악의 기준이나 가난한 자는 의인이고 부자는 다 악인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다 행복하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가난과 부가 행복의 기준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굴의 위대함은 이 아굴은 가난과 부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난과 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가난하여졌을 때 내가 부하여졌을 때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며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하여졌을 때 그 가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그런 가난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요즘 미국에 그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대하게 가난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몸을 팔고 부당한 일에 가담하여서 부득이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죄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 또 부활해졌을 때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이게 아굴이 말하는 부는 자족할 줄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으로 이룬 비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부를 말합니다. 이런 부는 결국 많을수록 그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깨뜨리고 또한 자기 영혼과 육체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굴이 알았기에 하나님 나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는 아굴은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든 부든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의 소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충성되어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평생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 모든 일들 통하여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